안녕하십니까. 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3군의 학습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3군, 이름이 3군은 아닙니다. 아이디입니다. 별명. 개인적으로 개인 신상정보도 보호하고, 그치? 국정도 네. 출시키고 3군. 네. 자, 음절은 한 글자입니다. 뭐라고요? 음절. 아, 한 글자. 한 글자. 아, 음절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절은 한 글자. 그럼 어절은 한 띄어쓰기의 단위입니다. 예. 어절은 띄어쓰기. 나 보기가 역겨워. 걷기가. 상어절이죠? 네. 근데 음보는 띄어 읽기입니다. 네. 어절은 뭐라고요? 띄어쓰기. 음보는 띄어 읽기.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해야지. 나 보기가 역겨워. 그럼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어절입니다. 아, 이 음보. 삼음보, 사음보 할 때, 시조는 사음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지 풀 때, 몇 음절로 써라. 몇 어절로 되어 있느냐. 몇 음보냐. 이런 거 시험지 나오죠? 네. 저, 자. 그니까, 음절이, 그거. 한 글자, 한 소리가 내로. 어절은 띄어 쓰기. 음보는 띄어 읽기. 띄어 읽기. 네. 저는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동영상 다시 보고 쓰세요. 예. 자. 아래하. 아래하는 이렇게 점을 찍는데, 옛날 글자 중에 없어진 게 10원짜리 사과를 산에서 먹었더니 10원 남았다 이렇게 없어졌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린 히읗, 히읗보다 여려졌죠? 네. 옛 니은 자리만 표시해줍니다. 네, 자리 빈자리. 이건 네. 반치음. 이건 반치. 아래하. 아래하. 만들어졌는데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쓰긴 썼어요. 근데 1933년에 최사진이 훈몽좌회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때 글자가 없어졌습니다. 1933년에. 근데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한자 없애. 그러면 이거는 오나 으나 아나 어 이 어느 어떤 발음인지 잘 모릅니다. 한자 없애요. 어서 오세요. 제주도 애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한자 없애. 그러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자 없어요. 제주도. 그래서 아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다솜이라고 합니다. 다솜. 고유어 사람. 그래서 제가 계모임 다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합니다. 아래 하는 오로 발음되기도 하고, 아로 발음되기도 하고, 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그쵸? 네. 종잡을 수 없습니다. 발음할 수 없습니다. 자, 복합어는, 단어에는 단일어와 단식과 복식이 있죠? 네. 게임에. 그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습니다. 복합어에는, 복식은 합쳐졌다, 파괴됐다, 떨어졌다 하죠? 네. 그럼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습니다. 파생어. 합성어는 합쳐졌으니까, 두 명이, 둘 다 실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운동에. 네. 파생어는, 한 명은 뜻이 있는데, 한 명은 그냥 접두어, 붙어서 하고, 한 명은 제대로 하는데, 한 명은 꼬리에 붙어서 접미어. 네. 이렇게 해서, 단식, 복식, 합쳐졌다, 파괴됐다. 하는 게 단어의 종류입니다. 예. 됐죠? 네. 자, 이거는 비읍 순경음입니다. 비읍 음보다 순하게. 비읍 순경음, 이거 반치음, 이거는 여린 히읗. 네. 자. 자, 어두자음군. 아, 자음이 오는데 군, 물이 지어선다. 말의 두개골, 앞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디읍시어, 디읍, 비읍. 자음이 여러 개. 자음이 여러 개. 비읍, 시읍, 디귿, 디귿. 이 뒤에 거에 맞춥니다. 여기는 뭐라고? 꿈. 꿈. 이거는? 때. 때. 이렇게. 어두자음군이 옛날에는 왔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됐죠? 네. 자, 구개음하는 뭐예요? 아, 입 덮개음이 구개음입니다. 구개음. 그러면 입 덮개음이 뭐냐? 이거 시읒, 시읒. 여기는 니은, 디귿, 티귿, 니은, 디귿, 티귿, 띠. 여기는 그, 그, 크. 여기는 이응, 히읗. 네. 이 혀 옆에서 니은이 아니라, 랄랄랄라 하고 리을. 근데 입 덮개음이 여기입니다. 구개음. 여기 지읒. 그래서 굿, 이가, 요 디귿이 여기에서 툭 쳐가지고 굿이. 이렇게 변한 게 구개음으로 변화한다. 구개음화. 네. 가치가 가치 이렇게 변한다. 구개음화. 네. 두음이 두음이 머리음 여자가 여자로 발음된다. 리명철이 이명철로 발음된다. 하는 게 두음 법칙입니다. 네. 원순모음화입니다. 원순모음화. 아. 원순. 순. 그러면 모음화는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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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동그랗게 돼서 물 이렇게 발음된 겁니다. 모음이 원순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원순음 말고 뭐가 있냐? 평음입니다. 이건 평음. 평음 이건 원순음. 평음 물, 물, 원순음. 물, 물. 자, 전설 모음은 혀가 앞으로 가 있는데 이렇게 혀 높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줘요. 모음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려주면 발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기 누구야? 이기 누구? 에괴 너고 에괴 너냐? 애기잖아. 아 에 애기잖아. 에 아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이기 누구 에괴 너고 에 아 이렇게 발음됩니다. 이기 누구 에괴 너고 에 아 이것만 단은 이게 뭐라고요? 단모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입니다. 그래서 이기 누구 에괴 너고 에 아 근데 요 앞에 이 자가 이 자가 앞에 있습니다. 전 혀가 앞으로 가야 돼요. 전 잘 혀가 앞으로 간다. 그래서 고기가 괴기 고기 괴기 오오이이 옆으로 가네. 고기가 괴기 고기 괴기 고기가 뭐가 됐다고요? 괴기 고기가 괴기로 됐습니다. 이가 있죠 이렇게. 네. 아 자 고 긴데 이 모음 때문에 이 전설 음 때문에 네. 이게 괴 전설 모음 오 모음이 후설인데 전설로 갔죠 괴기로. 그래서 전설 모음합니다. 네. 됐어요? 네. 자, 종성법은 끝에, 아, 그럼 종성은 뭐냐? 곰, 이렇게 초성. 종성. 곰. 종성. 종성. 이 종성 끝에. 초성, 중성, 종성. 네. 이 끝에다가 어떤 걸 쓸 수 있냐? 처음에는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부용해서 초성을 다 써라. 이렇게 하다가. 아, 그러지 말고 팔종성만 써라. 그러다가 칠종성만 써라. 그러다가 벽에는 다 써라. 근데 소리는 그녀 다리면 보여. 이것만 소리 나게 해라. 그녀 다리면 보여. 어. 네. 받침에 그녀 다리만 여기다. 그 기억 니은 기은 니 그녀 다리만 보여. 아 예. 이렇게 외우면 종성법 끝났습니다. 아 됐나요? 구체 반대는 추상입니다. 아 가칠구의 물체.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게 구체. 네. 추리해서 상상하는 건 추상. 네. 하트 이건 추상입니다. 네. 사랑. 이거는 뭐죠? 아, 이름? 네? 한시. 아, 한시. 한자로 되어 있는 시. 그 네. 언, 뭐, 칠언육구, 뭐, 팔언육구. 그럼 다, 한시가 다섯 글자가 있고. 네. 일곱, 다섯 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일곱 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언어의 숫자,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의 숫자. 이건 뭐야? 소가. 소가가 뭐야? 속다고? 몰라요. 소가가 있었던데요. 그건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분절체는 절이 나뉘어졌다. 나눌 뿐. 1절, 2절, 3절. 1년이나 3년이 있다. 분절체. 신설은 뭐예요? 진솔. 진지하고 솔직하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 노래의 가락, 리듬. 리듬. 음수율은 음이 숫자에 따라서. 아, 이거는 외형률하고 내재율이 있습니다. 내재율은 교과서에서 알려져. 몇 개 안 돼, 다섯 개도. 그럼 외우면 되고. 외부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숫자에 따라서 음수율, 위치에 따라서 음위율, 같은 소리가 나오면 음성률, 반복되면. 위치는 머리 부분, 문장의 처음 부분에 오면 두운, 여기가 뭐 요통, 허리, 요운, 여기는 가근, 그래서 두운, 요운, 가근이 있습니다. 국어 1호원 동영상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음수율. 자, 음보는 띄어 읽기. 띄어 읽기. 소리로 한보 두어. 가세, 가제. 가자. 가세, 가세. 어디에 가세? 학교에 가세. 갑시다. 그 가세가 아닌데. 그럼 찾아보세요. 네. 가세 가위? 가세가 가위의 사투리입니다. 아, 그래요? 자, 시조가 책에서 뭐, 천부영원이나 해동가요처럼 시조를 책으로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썼지. 아, 그걸 왜 썼는지가 질문입니까? 아, 여기 혼잣말이에요. 가다는 가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 조선시대 시조를 뭐 김청택이나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가단, 가요 단체. 그러니까 지금의 SM이나 JYP를 설립했습니다. 아, 예. 자, 송축가는 송, 축, 축하하고 어? 찬송하는 노래가 송축가입니다. 네. 이건 뭐라고 썼어요? 정당성. 아, 정당성. 정, 바를 정. 당, 마땅당. 하는 성격. 바르고 마땅한 성격. 네. 당위성. 자, 산문은 흩어질 산이고, 이 정신 산만한 놈아 할 때 이 산입니다. 흩어질 산. 반대는 운문입니다. 운율이 있다. 리듬이 있다. 리듬이 있으면 리듬이 반복된다. 리듬이 흩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운문입니다. 운문. 네. 운문은 시고, 시 외의 것은 모조리 다 산문입니다. 예. 됐나요? 기행. 기록한다. 가는 거. 기행문. 기행문에 아. 하면서는 여견감이야. 요 교감이 아니라. 여행의 과정, 여정, 견문, 감상.
여경감. 기행문의 3요소입니다. 여경감. 여정, 여행의 과정, 견문, 감상. 그 3개입니다. 안 빛났고, 편안하고, 가난하지만, 빈자 반대는 부자. 즐겁게 돌을 닦는 게 안빈낙도입니다. 아. 자, 율격은 율, 운율의 격입니다. 그래서 운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율격입니다. 네. 지금 뭐예요? 정적 반대. 예? 정적. 정적 반대는 동적, 움직이는 건 동. 아. 서 있는 건 정. 동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사, 사건 서술하는데 시간의 흐름을 있어요. 그걸 소설을 얘기하는 거고. 과정, 라면 끓이는 과정인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서사하고 과정하고 또 한 개가 있는데 인과 원인이 있으면 먼저고 결과가 뒤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적, 동태적이라고 합니다. 동체. 동체. 움직이는 태도, 동태. 동태. 이거는 정태적이라고 합니다. 정태. 아, 됐나요? 네. 인과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견문, 볼견, 들을문, 보고 듣는다. 정파 견문노. 아. 경물, 경치와 물건, 사물이라고 합니다. 네. 역전적, 이렇게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순차적으로 하면 순행. 네. 근데 과거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역행. 아. 이렇게 과거에서 가다가 거꾸로 갔다가 다시 가니까 이거는 역순행. 역순행. 그러면 역전적 성은 뭐야? 역전 뒤집었다고 전돌 전도된다 전복된다 뒤집힌다. 네. 아, 시간을 거꾸로 흐르도록 뒤집어서 구성했다. 아. 자, 내가 있는데, A라는 내가 있는데, 딱 보니까 새가 우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요거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이건 주관적인 나. 네, 객관적인. 감정의 이동 입장, 감정이입. 감정이입. 감정의 전이. 감정의 전이. 자,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 이거는 감정. 감정이입. 감정이입. 이동 입장. 이동 입장. 이걸 전이라고 그래. 감정의 전이. 전달해서 달게 됐다고, 전이. 네. 이거는 주관적인 감정. 네. 근데 새가 온다. 새가 온다. 네. 내가 울고 싶으니까, 주관적 감정이. 새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물. 상관물. 서로상 관련 있는 물건. 객관적 상관물, 새. 네. 전문. 전문? 어떤 글을 쓰기에 앞에 써 있는 물, 문장. 아, 예. 전문. 규방가사. 내방가사. 아. 내방가사, 규방가사, 규수가 있는 방. 규수는 여자. 네. 안쪽에 있는 방, 내방가사. 그건 남자. 안에 있는 방, 외부에 있는 게 남자. 다 똑같은 말이다. 규방가사, 내방가사, 여인들의 글. 여인의 글. 규방, 내방, 이렇게 집었을 때, 여기는 북창사무. 북창. 네. 검은고 술시, 선비의 방입니다. 검은고 틀고 술 마시면서 시를 읊습니다. 네. 동으로 창을 내겠소. 동창이 밝았다. 얘 소치는 아이야. 빨리 가서, 어? 자, 농사 좀 쳐. 아이 방입니다. 햇살이 일찍 들어옵니다. 서창, 아, 서창. 침실입니다. 부부 침실. 그래서 여자 방이 서창입니다. 그래서 서창에다 뭘 심어서 님에게 보낸다. 그럼 여자가 하는 겁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거실입니다. 거실. 자연, 거실. 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규방 됐고, 삶을 영위한다. 영광스럽게 누린다. 삶을 누린다. 영위. 영광스럽게 누린다. 네. 서정은 감정을 서술한 겁니다. 감정 서술. 서사는 사건을 서술하고 시간 경과는 소설입니다. 서사. 서사적 서정서. 네. 저 서경도 있습니다. 경치를 서술하면 서경적. 경치 서술. 네. 자, 과도기는 통과한다, 길. 그러면 여기가 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으면 여기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네. 그러면 A에서 B로 통과하는 기간. 여기가 과도기, 통과하는 기간,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이게 조선시대, 이게 현대, 과도기, 일제시대, 개화기. 이건 뭐예요? 양식. 어떤 양식? 모양과 방식. 아. 막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또 이건 뭐야? 축사? 축하하는 글. 축하하는 글. 글사. 효시. 전쟁을 하면 화살시. 화살을 효. 시작. 처음으로 발사해서 휘 소리가 납니다. 그럼 전쟁 개시입니다. 전쟁 시작을 알리는 화살. 퇴폐적. 퇴물이고. 아,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모습. 연정.
연모한다. 사모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연정. 자, 글을 보면 이두와 구결과 이두도 있고 구결 뭐 이런 게 있어요. 향찰. 신라 시대 한자를 가지고 한글 문장처럼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게 이두. 구결, 향찰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뭐 무슨 차이냐면 한국말 어순을 따랐느냐, 조사를 문법적으로 썼느냐, 음과 훈을 나눴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냥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이용해서 한국말을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향차를 가지고 향가를 썼는데 네. 고향 노래 신라시대 때 삼국유사의 뭐라고요? 14도. 균여전의 뭐라고요? 11수. 그래서 총 25수가 전달해 주는데 네. 근데 뭐 고려시대에 있는 향각의 여유가 뭐 두 수 정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삼국유사는 이 동그라미니까 1연이 썼습니다. 삼국사시는 시시니까 김부식이 썼습니다. 자, 균여전의 11수. 균여라는 스님이 쓰는 책, 11수입니다. 상가가 실린 3대목이라는 것은 대구 각간이홍, 공무총리 이홍과 대구 화상이라는 스님이 썼는데 3대목이라는 건 책 제목만 전하고 내용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분절체는 절, 1절, 2절 나는 연이 나뉘어 있습니다. 가객,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연예인. 가단을 조직했습니다. 가단. 김천택과 김수장이 유명한데 한 명은 평민이고 한 명은 양반의 자식입니다. 조선 후기에 연예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기녀. 기녀는 술을 딸고 예술을 파는 사람입니다. 연예인입니다. 현대. 옛날에는 연예인이었어야 돼요.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음악을 팔고 춤을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녀입니다. 성은 임금의 은혜가 성은입니다. 성은이 만극. 극에 달아서 모르겠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인근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무한대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원일기. 시골입니다. 전원. 전원일기. 들어봤죠? 네. 향토적. 고향입니다. 꼭 초가집이 있을 것 같은. 좀 목가적. 꼭 목장이 있을 것 같은. 전원적. 아, 전원일기. 도시처럼 그 새마을 운동한 시골. 향토적. 향토적. 완전 시골. 자연환경. 목가적. 꼭 목장이 있는 것 같은 시골. 이거 뭐라고요? 이거 다 토속적. 아, 고향 냄새가 나는. 향토 냄새가 나는. 자, 화전민. 화전? 화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을 붙여 먹는 것도 화전이고, 불태우는 것도 화전이고, 화전민할 때 그 화전일 거예요. 화전민은 숲을 불태웁니다. 불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쟤네는 농사를 짓고, 나중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불태우고, 여기다가. 아, 또 화전민입니다. 네. 의, 의미, 뜻. 종장은,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장. 그래서 3434, 세대 그때 네. 3434, 3543. 3543. 이렇게 있어서 초장, 중장, 353543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3장 6구라고 합니다. 3장에 6구. 이게 한구식에서 6구. 근데 요 첫 글자의 상은, 자, 향가를 보면 4구체가 있고 8구체가 4줄짜리가 4구체 8구체가 있고 19체가 있습니다. 네. 4줄짜리는 서풍입니다. 서풍이 현도시로 분다. 서동호 풍요 헌화가 도시를 봐. 네. 뭐라고요? 서동호 풍요 헌화가 도시를 봐. 8구체는 모처럼 나왔다. 그래서 모처럼 나온 8구체에서 모죽지랑과 처형가. 모죽지랑과 처형가. 나머지 이 6개 빼고 25수 빼기 6은 몇이에요? 19. 다 19체입니다. 19체가 향가인데 이게 4줄하고 8이면 12줄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이 19체 향가의 특징이 뭐냐면 4줄 쓰고 요 두 줄이 있는데 요 처음에 감탄사를 넣습니다. 이게 낙구입니다. 낙구. 요 감탄사를 넣는 게 전통이 돼서 여기 세자리에다 아야차, 어이야, 어즈버 이런 감탄사가 나오고 요거 세 글자를 고정해라 라는 게 향가적 전통에서 왔다고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두세 번. 담백한, 담담한, 맑은, 깨끗한 정서. 곡조, 곡의 다장조, 반장처럼 느낌, 분위기. 김삿갓, 삿갓을 쓰고 하는 김병헌이라는 사람인데, 시험을 봤어요. 과거에 붙었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김 누구누구 아무개를 비판하라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자기 할아버지요, 조상이요. 욕하고 보니까.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다 해갖고 삿갓을 쓰고 다닙니다. 삿갓, 삿갓, 개인 삿갓. 자, 권신, 권력 있는 신화입니다. 네. 창작, 제작합니다. 창조적으로. 아. 연속체, 연달아서 계속 써줍니다. 네. 자, 가을. 아. 이거는 아짜니까 가. 세모는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을. 가을. 저 소실 문장, 소실. 소화기처럼 없어. 잃어서 실, 분실해서. 없어진 문장. 10만짜리 사과. 살아갔더니 10만 넘었다. 묶어서 철해라. 어두장군. 글의 앞에서 나오는 거. 오케이. 문자와 언어가 다른 이유는, 자, 말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그럼 문자와 언어의 관계에서 따로 적어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예. 문자와 언어. 깊이 있게 해야 되니까. 시험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충 그 상군이 그 책을 읽고 대충 뭐 이게 대충 궁금해요 뭐 특별히는 아니고 라는 거를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거 있으면 특별히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네, 상군의 2회차 수업이었습니다.